어차피 당선은 이재명 대선 후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재명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재명이 당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제가 저번 이제 대선 때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조금 이제 운기를 좀 더 높게 샀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마지막에 추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에 또 노리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당대표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5당이라고 하던가 어차피 당선은 이재명 대선 후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일단은 당선의 유무는 당연히 어느 정도 큰 표차이로 당선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상 당이 결집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분란의 그런 이슈가 분위기가 많이 펼쳐지게 된다. 보통 이제 개파 싸움, 개파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게 돼가지고 사실상 당대표를 오래 유지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뭐 100일 상간 유지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 되거든요. 다음 대선을 노리는 그런 이제 기반을 다지는 의미에서는 자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올해 연말까지는 자중을 해야 되고 내년 구정이 지나고 나서부터 2023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느덧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는데 올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감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또 당대표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남은 이제 행보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